보세요. 저는 지금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. 모니터 보시죠. 증인에게 묻겠습니다. 저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? 대화하우징의 이명준 이사입니다. 이번에는 피고 측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. 저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? 이명준입니까?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도 됩니다. 어차피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테고 양심의 가책을 좀 받으면 됩니다. 이명준입니까? 맞습니다. 다음 사진 보시죠. 이 직원은 공사를 하다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취미랍니다. 이명준은 원고의 공사장에서 관계자들과 인부들과 일을 했습니다. 어떻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남의 공사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? 이해했습니다. 이명준이 공사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화우징 직원이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.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. 보시죠. 이명준의 목에 걸린 사원 출입증 보이십니까?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화질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. 확대해 주시죠. 대화하우징 대외협력이사 이명준. 만약에 대화하우징이 의쟁이 뜨쟁이에게 사원 출입증 발급하는 그런 어설픈 회사라면 더 이상 아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. KBS